자, 이제 독해 마지막 강의예요. 이제 지금까지 쭉 해봐서 알겠지만 이걸 이제 독해를 해보고 나니까 우리 맨 처음에 그 기본서 1장부터 20장까지 그좀긴 강의 그긴 수업을 왜 했는지를 알 거예요. 바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좀 평소에 등한시했다거나 아니면 좀 잊어버렸던 거나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웠던 거니까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기본서를 배우고 기본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두면 이제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수 있을 거고요. 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문법 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룰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그 알고 있는 게 부족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를 다 쉽게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문법 문제도 빨리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게 되면 그거 가지고 다시 또 독해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결론은 제일 중요했던 게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그 기본서예요. 그리고 그 기본서를 또 쉽게 하기 위해서 그 기초 수업, 입문 수업도 했던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복습이 돼주면 그만큼 이제 훨씬 더 실력이 갖춰질 테니까 다시 한번 꼭 복습들을 하고요. 자, 이제 87번을 보세요. 여기는 이제 이 the price of, 이 price라는 게 가격이란 뜻인데, 일종의 이제 희생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를 이제 내용으로 좀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문장은 뭐 간단하게 해결이 될 거고, 두 번째 문장에 이제 이거예요. between A and B. 그런데 여기서 true가 A와 B가 지금 대등하지가 않죠. 근데 이건 대등하다고 봐야 될 것이 and가 나왔을 때 반복되는 말은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뒤에 true와 여기 false가 대조가 되는 거니까 결론은 이 자리에는 pleasure가 생략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between서부터 여기 true까지가 앞에 있는 difference 수식. difference가 주어고 is가 동사. 그리고 나서 우리 수업 시간에 또 이런 거 했었거든요. 대명사 중에 유일하게 뒤에 나올 내용을 가리키는 게 this라고. 바로 this가 가리키는 게이 뒤에 나올 내용 전체를 가리켜요. for the true. 여기 the true는 for의 목적어인데 the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을 때 명사 역할을 할수 있죠. 그래서 for의 목적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주어 동사 쭉 나왔고요. 또 똑같이 for the false, for the false. 여기도 the plus 형용사가 나와서 또 명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내용으로 따지면 여기 true 뒤에도 pleasure가 생략된 거고 false 뒤에도 pleasure가 생략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하게 되면 아주 힘든 시간이라든가 이제 노력이 투자가 될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프라이스예요. 그래서 힘들게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합격을 한다거나 실력이 오른다거나 그러면 이제 얻어내는 게 노력을 한 후에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순간에 뭐 공부를 하고 싶지가 않거나 뭐 먹고 싶은 걸 먹어버리고 싶거나 이럴 때 공부를 안 해버리고 놀았다거나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어버렸다거나 그러면 그것의 대가는 나중에 치러지는 거야. 다시 말해서, 뭐, 잔뜩 뭔가를 먹고 사버렸으면 그것에 대한 돈에 대한 지불 같은 건 나중에 해야 될거 아니에요. 또, 놀아버렸으면 뭐 합격이라든가 실력이 올라가는 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대가는 자기가 나중에 혹독하게 치르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이 87번 내용이에요. 모든 즐거움은 고통의 대가로 고통을 지불하여 모든 즐거움을 살 수가 있다. 의역을 하면 고통을 대가로 해서 모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잘못된 즐거움과 참된 즐거움의 차이는 바로 이것이다. 해놓고 이제 그 차이점이 뒤에 나온다고. 진정한 즐거움은 그 대가가 노력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즐기기 전에 뭔가 이 이시가 가리키는 건 true pleasure예요. 진정한 즐거움, 합격이라든가 실력 향상이라든가 이런 거.
진정한 즐거움을 즐기기 전에 그런 대가가 지불되어지지만 이제 힘든 노력이나 시간 투자나 참고 이겨내는 거 그런 게 대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잘못된 즐거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즐긴 후에야 잘못된 즐거움을 즐긴 후에야 그러면서 바로 요 표현 있죠? The price is paid가 바로 여기에 생략된 거예요. 즐거움 그런 나쁜 잘못된 즐거움을 즐긴 후에서야 그 다음에 가격 어떤 대가가 지불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요 얘기를 잠깐 하고 했던 거예요. 자, 88번. 이것도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문장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몇 번을 좀 반복을 해서 보다 보면 뭔가 좀 규칙적인 게 보일 거예요. 뭐냐면 처음은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이픈, 대쉬 뒤를 보니까 어 스워드라고 나왔는데 그게 어 홀스구나. 이게 느껴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if가 이끄는 절은 바로 요 if가 이끄는 절이고 and 뒤를 보면 또 meet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 어스워드하고 같은 성격이겠구나 이렇게 그리고 meet 뒤에 if절이 바로 여기 if절, if절, if절 이렇게 결론이 뭐냐면 is useless가 여기에 생략된 거야 is useless가 여기에 생략된 거고 이걸 몇 번 거듭하다 보면 이게 이제 눈에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한지를 먼저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나중에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규칙적인 걸 보고 나서 아, 뭐 생략, 뭐 생략 됐겠구나. 이렇게 알아내는 거지. 87번도 바로 이 자리에 The price is paid라는 게 생략됐다는 걸 알아내야 문장에 대한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저 is useless라는 게 이 end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복되는 말 생략, 반복되는 말 생략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라고. 이것만 되면 이제 해석은 간단히 끝나요. 사람이 타지 않는다면 말은 쓸모가 없다. 말은 타는 게 주로 그 목적이고 그런 거지 어떤 사람도 그 말을 타지를 않아. 그러면 그 말은 쓸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엔 칼 얘기예요. 어떤 사람도 스트라이크, 휘두르지 않는다면 스트라이크를 휘두르다라고 해석했어요. 내용에 맞게. 그 칼도 쓸모가 없는 칼이다. 또 어떤 사람도 먹을 수가 없다면 그 고기는 쓸모없는 고기다. 이렇게. 다음. 하우가 이끄는 절은 명사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우가 이끄는 절이 바로 여기까지. 근데 뒤를 보니까 did not know 동사가 나왔고 이게 주어인데 그 다음에 또 but이 나와버렸죠. 그러면 know라는 단어에 목적어 없죠. how가 이끄는 절이 목적어예요. 그래서 목적어 도치. 근데 이제 긍정의 뜻일 때는 정상어 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뒤를 보면 이제 뒤에서부터는 쉬워요. 여기 standing 이하 그냥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도 돼요. found라는 단어가 이제 원형이 find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가 동사라면 목적어 다음에 ing가 올 수 있기 때문에 find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a little girl을 목적어, standing 이하를 목적격 보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여기 and가 연결하는 건 뒷문장 전체, 앞문장 전체고 and 뒤에 이것만 이렇게 괄호 쳐버리면 뭐 문장 문성은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날개라는 건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있어야 되니까 짝이나 쌍을 이루는 명사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pair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wing을 이제 뭐 세면 셋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한 쌍의 날개 이런 식으로. 자, 해석이요. 그 아이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를 그 아이는 몰랐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갑자기 어떤 어린 소녀가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소녀는 흰 옷을 입고 있었다. 이럴 때 인을 착용의 인이라고 그래요. 착용. 흰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는 한 쌍의 은빛 날개가 있었다. 천사의 모습 같은 게 떠올리죠? 예, 그렇게. 다음에 90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장도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뭐 도저히 여기까지는 어떻게 분석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방법이 안 보인다고, 방법이. 이게 우리 아까 88번에 했던 거하고 거의 같은 유의 문제예요. 뭐냐면 뒤를 봤더니 poems 뒤에 형용사, the mathematics 뒤에 형용사, 그리고 and가 연결하는 건 rhetoric과 logic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poems 뒤에 형용사, mathematics 뒤에 형용사, logic and rhetoric 뒤에 이렇게 형용사 이렇게 왔죠. 앞으로 갔더니 histories 뒤에 형용사 이렇게 나왔죠. 바로 이 make man이라는 요 표현이 여기에서 생략. 여기 생략. 여기 생략된 거야. make man이라는 표현이 각각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략이 됐으니까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내용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써져 있었다.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 같은 표현을 벌써 네 번이나 한 문장에서 쓴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게 생략됐어도 우리가 연습이 돼서 익숙해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어 뜻들은 여러분들의 해설들을 보고 확인들 하세요. 역사는 인간을 현명하게 해주고 시는 인간을 위트 있게 해주고 수학은 인간을 서틀하게 해주고 로직은 논리, 레토릭은 수사, 말하는 방법을 수사라고 해요. 논리와 수사는 논쟁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자, 다음. 91번. 어브라는 전사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 이건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of 다음에 명사가 나오게 되면 명사 수식만 하는 게 아니라 보어로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주격 보어예요. 매우 중요한.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 이하가 진주어라고 봐야지. 그러면 맨 앞에 있는 is은 가주어예요. 요 이하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놓고 뒤를 봤더니 not only 뒤에 엔드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but also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일단 크게 봐서 whom부터 여기까지 how부터 또 이제 어디까지 연결되겠구나 이렇게 개괄적으로 잡아놓고 여기 엔드 뒤를 봤더니 whom부터 cannot까지 앞으로 올라갔더니 whom부터 trust까지 이렇게 좀 공통적인 게 보이죠. 근데 whom, you, cannot 뒤에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 바로 요거 생략 trust. 근데 양쪽의 whom은 앞을 보니까 명사가 없죠. 사람 명사. 그러면 여기 양쪽의 whom은 다 의문대명사 whom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 괄호 친 건 다 간접음문이에요. 간접음문. 여러분이 누구를 신뢰할 수 있고 여러분이 누구를 신뢰할 수 없는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 but 뒤로 갔더니 또 and가 나왔거든요. and 뒤에 in what. and 앞에 how far, and가 연결하는 건 이 두 개예요. 그래서 how far도 이렇게 연결되고 in what도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how far가 이끄는 절, in what이 이끄는 절 이렇게 되니까 결론은 you can trust them이 여기서도 생략된 거예요. 자, 처음부터 다시 맨 앞에 is은 가주어고요. 여기 to 이하가 진주어인데 decide의 목적어가 바로 not only A, but also B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문장이 좀 굉장히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해석할 테니까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by no means는 never랑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this가 가리키는 건 이 위에 있는 문장 전체. 자, 해석이요. 여러분이 누구를 믿을 수 있고 누구를 믿을 수 없는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들을 믿는데 얼마나 많이 믿을 수 있고 어떠한 점에서 그들을 믿을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결코 쉽지 않다. 아주 어려운 일이다 이 말이야. 어떤 사람을 믿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믿지 말아야 되고
그거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사람을 믿는다면 얼만큼 믿어야 되고 어떤 점에서 믿어야 되는지 이런 게 다 어렵다 이 말이야. 92번 92번을 보면 여기 4번 나왔죠. 이게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게 보일 수가 없어요. 4번 나왔죠. 여기 without 나왔죠. 이게 바로 never A without B예요. 그러면 A 할 때마다 B하다. 그 다음 and 다음에 ing 왔죠? 뒤에 앞에 ing 이렇게 와 있죠? 그럼 and가 연결하는 건 practicing 이하와 여기 first 이 부분 이하. 이걸로 분석 끝나는 거야. 유명 골퍼 잭 니클라우스는 골프 샷을 할 때마다 골프공을 칠 때마다 먼저 그 샷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거 말하는 거야. 그 샷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자신의 상상으로 이매지네이션 상상으로 그것을 연습을 한다. 그리고 나서 샷을 한다 이 말이야. A 할 때마다 B 하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휘둘러서 샷을 하거나 그러질 않고 그 유명한 아주 훌륭한 골퍼조차도 바로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93번. 여기도 93번에 주절의 일부가 삽입이 됐어요. 93번도 뭐냐면 Someone has remarked. 누군가가 말했다. 이게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주절이에요. 내용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삽입이 된 거고 중요한 내용은 이제 이거란 얘기지. 종속절이지만 이제 내용이 중요하니까 travel becomes 이게 이제 이 형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in proportion to 이게 뭐뭐에 비례하여 근데 이제 exact가 붙었죠? 정비례하여 완전히 비례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분석 하나 끝났고요. 다음 문장 20도 뭔가를 밝혀야 되는데 뒤에 in any case 이건 수식어일 거고요. 수식어일 거고 대절 나왔죠? 그럼 이제 아니면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일단 가주어로 보고 that 이하를 진주어로 보면 되고요. 대절의 주어는 all부터 travel books까지 이게 주어고 were written이 동사고 when 이하는 부사절로 보면 되고 자, 요 정도로 하고 마지막에 end가 연결하는 건 형용사와 형용사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여행은 흥미롭지 않다. 그것의 속도와 정비례해서 뭐냐면 여행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재미가 없다 이거예요. 느리면 느릴수록 더 재밌을 수 있는 거고 속도와 정비례해서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여행이 재밌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흥미롭지가 않다 이런 얘기야. 근데 잘 생각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어떠한 경우든 간에 이제 그냥 차례대로 해요. 여행이 아주 불편하고 느렸을 때 아주 위대한 여행 관련 책, 기행문 여행이 아주 불편하고 뭐 위험한 것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더디고 그랬을 때 모든 위대한 기행문들이 쓰여진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다. 내용을 잘 생각하고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해가 될 거고요. 다음에 94번 요 표현은 이제 외워두세요. 음악에 대한 귀가 없었다. 이 음악은 have no earphone은 뭐뭇을 이해하지 못하다. 나는 음악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고 이제 쭉 나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얼마 전에도 나왔던 건데 여기 the rest 있죠? 이게 마지막이란 뜻도 있지만 이 뜻도 있어요. 결코 뭐뭐하지 않을. 그 다음 이것도 중요한 수거예요. 여기 to 이하가 man을 수식을 할 건데 여기 take 목적어 into consideration. take consideration. take into consideration은 뭐뭇을 숙고하다. 그리고 이제 however는 그러나고요. 그 다음에 look upon A as B. regard A as B랑 동의어고요.
그리고 이제 대디하는 raw material 수식. raw material은 원료라고 하면 돼. 원자재 또는 원료. 자, 이제 해석이요. 나는 음악에 대한 귀가 없었다. 나는 음악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러나 아버지는 디스가 가리키는 건 이제 내가 음악 못하는 거 이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결코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더 레스트가 결코 범하지 않을. 그는 아이들을 원료로만 간주했을 뿐이었다. 어떤 원료냐면 아버지가 주조할 수 있는 그 아이가 음악적으로 뛰어나건 뛰어나지 않건 간에 아버지가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야. 자, 다음. 맨 앞에 이시 나왔는데 뒤쪽에 보니까 웨더가 이끄는 절이 나왔거든요. 웨더 뒤를 보세요. 여기 OR 나왔죠? OR이 연결하는 건 A discoverer, A poet. 웨더 뒤에는 OR not이 나온다 그러는데 OR not의 변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그래서 맨 앞에 it은 가주어예요. 여기 웨더 이하가 진주어. 그래서 이렇게 웨더 이하는 선택의 문제 같지는 않다. 선택해서 될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시인이 될 것인지 발견자가 될 것인지 선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알겠지만 뭐 사람한테는 그 어떤 재능보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류의 말도 있죠. 그런데 여기와 약간 모순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노력이 되긴 하지만 재능이 있는 사람은 더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요 95번 독해는 사람의 좀 천부적인 거, 천성, 이걸 강조하는 글이다라고 이해하고 해석을 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한 번만 다시. 어떤 사람이 시인이 될지, 어떤 사람이 발견자가 될지는 선택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뒤에 어 뉴튼, 이게 바로 고유명사의 보통명사화. 어 셰익스피어, 마찬가지로 고유명사의 보통명사화. 자, 이거요. 뉴튼과 같은 과학자라고 해석해야 돼요. 이건 셰익스피어와 같은 극작가. 바로 이 표현은 바로 이런 글에서 연결되던 것을 이걸 뽑아가지고 문법 예문으로 활용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성이 중요한 거지 뉴튼과 같은 과학자가 자기 마음대로 셰익스피어와 같은 극작가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뜻이요. 96번 that부터 return까지가 all 수식. all이 주어. 그 다음에 in return은 답례로, 답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hat절이 주격 보어. 그리고 이제 for에서부터 다시 이제 문장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do부터 wise까지. 근데 여기 end가 나왔죠? 비교급 나왔죠? 그럼 앞으로 쭉 올라가서 비교급을 찾았더니 여기 있어. 그 다음에 뒤에 또 도우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윤곽만 잡아놓은 거예요. 자, 이제 해석이요. 내가 답으로 이제 누군가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내가 이제 답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다 이거예요. 내가 답으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진정한 러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놓고 이제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러브. 러버가 되라 이 말이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철학보다 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뒤를 봤더니 도우 쉬라고 나왔죠. 이런 게 영어에서의 또 의인화예요. 그녀가 아무리 현명하다 할지라도 여기서 그녀는 철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철학이 아무리 현명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철학보다 더 현명하고 and my tear 이렇게 나왔죠. 이거랑 대등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love is가 생략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he라고 나왔죠. 여기 he는 power를 또 대명사로 he라고 받았겠지. 권력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사랑이 권력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진정한 러버가 되라. 이게 하고 싶은 말이다. 이런 얘기.
97, 98. 자, 97번. 앞에 놔뒀죠? 그리고 뒤쪽에 바로 요 표현. 이런 걸 찾아내지를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Not A, so much as B. A라기보다는 B인. 그러면 A에 해당되는 게 what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B에 해당되는 게 what부터 바로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which 앞에 컴마가 찍혔으니까 이제 이건 별개로 또 가기로 하고요. 또 다음 줄에 and 뒤에 형용사와 형용사. 이거 만족한이란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which 이하는 오형식 구조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not A so much as B 할때 A도 명사절, B도 명사절이거든요. 근데 뒤를 봤더니 make라는 단어의 주어가 바로 which란 말이에요. 이건 이렇게 봐야 돼요. It is that 강조구문이에요. 근데 왜 대시 없냐? which가 that 대신에 쓴 거야. 이렇게. makes의 주어가 결국은 A so much as B. A와 B가 makes의 주어였던 거야. 그리고 him이 동사고, 목적어고, happy and contented가 목적격 보어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고. 일단은 여기까지 문장 성립 끝난 거고. 그리고 the or the contrary. 그와는 반대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좀 이따가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on the contrary는 뒤에 or the contrary는 무슨 말인지 이제 보면 알 거고. 자, 이제 해요. it is the 강조문이라 했죠. 사람을 행복하고 만족하게 해주는 것.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스럽게 해주는 것은 바로 A라기보다는 B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그 역도 성립이 된다. 또는 그와는 반대도 이렇게 성립된다. 뭔 얘기냐면, 사람을 불행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게 해주는 것은 이제 이 반대. A 말고, B 말고 A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반대도 성립이 된다. 그러면 A가 뜻이 뭐냐면, 사람이 밖에서 보이는 것. 외모 말아, 외모. 그 다음에 so much as 뒤에,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 이건 내면.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이 중요하단 얘기예요. 자, 이제 전체 해석 다시요. 사람을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해주는 것은 사람의 외모라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 내면이다. 아니면 그 반대이다. 그러면 사람을 불행하게 해주고 만족스럽게 해주는 것은 불만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외모일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98번. 앞쪽에 부정어가 왔고요. 여기 비교급이 왔고, 댄이 나왔죠? 이러면 최상급 표현이에요. 우리 아까 저 장미에 관한 얘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맨 앞에 부정어가 나오고 뒤쪽에 원급 비교가 오건 비교급 비교가 오든 이것들은 다 최상급 표현이에요. 최상급. 다음에 버티로 갔더니 또 노맨이라는 부정어가 오고 비교급 나오고 그런데 댄이 없죠. 이건 이게 생략됐겠지. 댄 헤드 소크라테스가 여기에 생략됐겠지. 자, 그리고 이제 some people 다음 문장 some people이 주어고 distract가 동사 him 요게 소크라테스. 문장 끝났죠? 그럼 because부터가 바로 이제 관계되면 저 부사절이 되는 거야. 그리고 which 이하가 question 수식. 어떤 사람도 소크라테스보다 더 좋은 친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 다시 말해서 소크라테스가 갖고 있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들이다. 소크라테스는 성인의 한 명이니까. 어느 누구도 소크라테스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리고 여기 된 뒤에는 도치된 거예요. 이렇게 도치를 시켜도 상관없어요. 다시 정상적으로 써도 상관없고, 소크라테스 헤드 이렇게 써도 맞아요. 어떤 사람도 소크라테스보다 더 좋은 친구를 가진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도 소크라테스보다 더 나쁜 적을 가진 사람 또한 없다.
소크라테스는 좋은 친구도 많지만 아주 나쁜 적도 많다. 그러면 이제 성인인데 왜 이렇게 나쁜 적이 많을까?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면 요 얘기예요. 몇몇은 소크라테스를 싫어했어요. 요게 이제 적이겠죠? 왜 싫어하냐면 그가 그들에게 질문을 하곤 했기 때문에 이 그들이 바로 이제 적이 된 몇몇, 소크라테스를 싫어하는 몇몇,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아주 난처한, 뭐 그 소크라테스는 아주 평범한 걸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굉장히 난처한 질문들을 그들에게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몇몇은 소크라테스를 정말 싫어했었다. 그 사람들이 적이 됐을 테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는 99번, 100번.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99번. 엔드가 연결하는 건 히스토리와 랭귀지스. 그러니까 여기는 모던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모던부터 히스토리까지가 주어. 동사가 아. 그리고 프레퍼러블이 주격보어인데 요다도 보면 생각나는 게 라틴어 비교급. 그리고 이제 풀하면서부터 every point of view 여기까지죠. 그리고 나니까 방금 라틴어 비교급이라고 했던 거와 연관되는 라틴어 비교급이 나오면 뒤에 to가 나오는 거죠. 여기 to가 바로 전사 to예요. 뭐뭐 보다라는 뜻을 가진. 그리고 end가 연결하는 건 Greek과 Latin. 그래서 비교되는 건 현대의 언어와 역사하고 라틴과 그리스의 언어와 역사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이라고 나왔고 뒤쪽에 not only, a, but also, also는 생략해도 되고 be 이렇게. 그러면 but 다음에 동사 give가 왔죠? 그럼 주어는 데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쭉 갔더니 전사의 목적어는 time이거든요. 그 less 앞에 much는 비교급 강조, 훨씬. 또 여기 more 앞에 much도 비교급 강조, 훨씬. 자, 이제 해석이요. From every point of view. Point of view는 관점이란 뜻이에요. 모든 관점에서 보면 현대의 언어와 현대의 역사가 라틴과 그리스의 언어와 역사보다 더 훌륭하다. 더 선호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현대 언어와 현대 역사가 훨씬 더 좋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more useful, 더 유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라는 게 현대의 언어와 역사는 훨씬 더 적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문명을 주기도 한다. 훨씬 더 많은 문화를 주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현대의 언어와 역사에 대해서 라틴, 그리스어보다 더 뛰어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0번. 평범해 보이는 문장이고요. A living thing이 주격 보어일 거고 to be 이하가 이렇게 수식을 할 거고 마지막에 end가 나오는 건 the sunshine과 the air.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식어가 되는 거고 그리고 뒤에 이제 벌써 몇 번씩 반복했던 건데 더 다음에 비교급 왔죠? 그러니까 또 더 다음에 비교급 왔죠? 이렇게 roughly는 부사니까 뭐 뒤쪽 아무데나 껴서 하면 되고요. 여기는 형용사죠? 그러면 strong은 원래 여기 있었겠구나 이렇게 이제 알면 되고 자 이제 해석이요. 인간의 신체는 살아있는 것인데 인간의 신체는 공기와 햇빛에 노출되어진 살아있는 것이다. 인간의 몸. 인간이 자기 자신을 더 거칠게 다루면 다룰수록 인간의 신체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체를 더 혹독하게 거칠게 다루면 다룰수록 인간의 신체는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론을 뽑아서 그 기본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니까 그 기본적인 것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이 만들어지는구나 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품사구문 100, 동사구문 100 요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자유자재로 분석해낼 수 있으면 실제 시험에서도 이제 적응만 잘하면 당연히 또 생소한 문장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바탕으로 해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독해라든가 해서 시험 고득점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많이 해 놓으면 이게 그대로 시험 대비가 될 거니까 요 해설 강의라든가 이런 걸좀잘 활용을 하세요. 자,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어요.